이제 민간에서의 상업적인 여행이 2021년에 시작되었어요. 아. 오, 21년. 네, 몇 개의 그런 상품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오.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아마존을 창업했던 그 사람이 어릴 때 꿈이 우주 여행이었대요. 근데 우주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돈이 있어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회사를 차리자 이렇게 돼서 차리는 회사가 그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였습니다. 2021년 7월 달에 드디어 우주 비행을 성공을 했는데요. 지상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한 107km까지 올라가는 그런 우주 여행을 했고 너무 비쌌을 거 아니에요. 네, 근데 알려지지 않았는데 한 300억 뭐 400억 냈다는 소문이 있어요. 300억을? 거기 갔다 오는 게 이게 굉장히 짧아요. 십몇 분 정도 걸렸어요. 쭉 올라가서 107km 고도에서 뭐 한 1, 2분 있고 내려오는 건데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탑승을 했어요.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.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 전형적으로 쏘는 로켓이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발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비행기처럼. 야, 비행기처럼 떠가지고 이렇게 가는. 3, 2, 1, release, release, release. 로켓이 분리되자 환호성이 쏟아집니다. 근데 거기는 한 90분 정도. 오, 엄청 길다. 그 상품 좋은데? 네, 그런데 거기에 6명이 탔고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실 만해요. 뭐 생각해 볼 만해요? 뭐 얼마예요? 그러니까. 20만 달러. 2억 5천만 원. 네. 비교 적 저렴하네요. 그 정도면 우리 뭐 탈 수 있지 않나? 나 데리고 와, 데리고 와. 탈 수 있지 않나요? 예. 2021년 7월 달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민간에서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의 시대가 열렸어요. 열렸다. 와, 너무 앞에 와 있어. 그리고 이제 지금은 로켓을 쏘더라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한 대를 만들어도 뭐 10번, 20번을 쓰게 되니까 예, 어쨌든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티켓 가격이 싸지겠죠. 그래서 이제 버진 갤럭틱 같은 회사에서는 한 10년쯤 지나면 뭐 한 4-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. 네. 4-5천 아니 그럼 만약에 용진 씨 아들이나 우리 아들이나 수학여행 나중에 우주로도 갈 수도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?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거 있잖아. 상품이 이제 몇 박 며칠. 오! 몇 박 며칠짜리가 나왔습니다. 패키지 나왔어요? 그 지금 7박 8일.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좀 아쉽잖아요. 올라갔다 내려온다 그랬잖아요. 그리고 지금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. 누구지? 저 머스크. 일론 머스크. 2021년 7월 달에 두 회사가 선점했지만 9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우주 상품을 내놓습니다. 이야. 우주 여행을 떠났던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호가 사흘 만에 무사히 지구로 귀환한 겁니다. 이 우주 상품은 525km까지 엄청 올라갔죠. 그리고 그러니까 3위를 하고 지구를 15바퀴를 돌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겠죠. 밥을 먹어야 되고 배설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뭔가 액티비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야말로 몇 박 며칠짜리 상품이 실현된 거죠. 아니, 언제 어느새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, 진짜. 그동안은 이제 뭐 신혼 여행도 그렇고 친구들끼리 뭐 버킷리스트 하는 것도 요즘에 뭐 오로라 보러 가고 이런 것도 많아요. 많이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것처럼 아마 이런 여행도 그런 버킷리스트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? 잠깐만.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허니문 베이비 이런 게 아니라 스페이스 베이비네. 그렇죠. 우주 아니. 좋습니다.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그렇게 착상시키 이런 실험들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. 아, 진짜요? 그러니까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실험들을 사실은 우주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. 진짜 상상 이상이네. 10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, 진짜. 그렇죠. 10년 후는 지금 이런 속도로 보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.